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. 하마TV 여기 안산 선부동에 나온 너구리입니다. 자, 오늘의 현장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잖아요. 지하철역과 엄청 가까운 초역세권의 현장입니다.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. 거기다가 중요한 거 옵션으로 냉장고 드리고요.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. 주변에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거기다 중요한 거 이 정도면 분양가 3억대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2억대입니다. 2억대. 근데 집이 어딘지 아세요? 자, 저기에 있거든요. 저 집. 그렇죠.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도보 2분. 이 정도의 초역세권은 거의 없어요. 실내 궁금하시죠? 집 보러 가시죠. 1년에 1200개 집 소개. 하우스마트 하마TV. 자, 오늘은 여기 안산 선부동에 나왔는데요. 자, 여기가 초역세권 중에 역세권. 달미역이 옆에 있거든요. 걸어가면 한 2분 거리. 아, 진짜 코앞이에요. 여태까지 본 역세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실이고요. 전실 그냥 일반적인 전실입니다. 그리고 신발장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요. 자, 타일 마감에다가 일괄 소등 버튼 들어있고요. 줄눈이 따로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왼쪽 편으로 해갖고 3번 방 있고 2번 방 있는데요. 2번 방부터 볼게요. 자, 2번 방이고요. 2번 방 사이즈는 2m 60에 2m 50입니다. 사이즈가 그래도 일반적인 2번 방 정도의 크기 정도는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좁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침대랑 책상 둘 수 있는 정도 나오고요. 뒤쪽으로 해갖고 환기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, 앞쪽으로 나오면요. 바로 오른편에 해갖고 3번 방 있어요. 3번 방이고요. 사이즈가 2m 60에 2m 50. 아, 똑같은 거예요, 그러면? 2번 방하고 3번 방하고 크기가 똑같아요. 요 다용도실 차이네요, 그냥. 그렇죠. 다용도실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. 이 다용도실은 이쪽 편으로 갖고 들어오면 있는데요. 기본적인 다용도실 크기입니다. 뭐 크거나 작거나 그렇진 않고 일반적이고요. 뭐 세탁기 하나 딱 두실 정도 크게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요 탄성 코트나 이런 거 마감 잘 되어 있고요.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자, 왼쪽 편에는 메인 욕실입니다. 볼게요. 메인 욕실이고요. 욕실 자체는 일반적인 욕실입니다. 길이감은 좀 짧은데 폭이 약간 넓게 나온 욕실이고요. 이쪽 편으로 해갖고 해바라기 되어 있습니다.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실과 똑같이 바닥에 그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.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. 바로 주방입니다. 주방이랑 거실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환풍구 이쪽에다가 큼지막하게 또 마련해놨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집이 좀 작아서 냉장고 자리는 두 개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냉장고 하나 옵션으로 드리고요. 가스로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인덕션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생각보다 알찬 구성이에요.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에서 수납하시거나 할 때 불편함 없게. 깊이감 꽤 있네요. 그렇죠. 이 정도 실내 팬트리 쓰시면요, 아마 주방은 좀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정도는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4인용 식탁 자리가 충분히 나옵니다. 식탁을 두시고도 반대편에 돌아보시면요, 여기에 지금 2인용 소파 도인데 이게 웬만한 3인용 크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벽으로 좀 더 붙이신다고 하시면은 한 3인용에서 4인용, 조금 작은 4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 이 길이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자, 사이즈가 3m 60이에요. 아, 근데 가격 생각하면 여기 너무 좋은데요? 가격이 우선 2억대예요. 그러니까요. 역세권이거든요. 초역세권인데 가격이 2억대고 여기가 또 괜찮은 게 주민센터가 가깝고요. 바로 뒤쪽으로 해갖고 고등학교 있고요. 앞쪽으로 중학교 있고요. 초등학교도 여기 뒤쪽에. 아, 그냥 뭐 다 있네요, 그냥. 그렇죠.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선부동이라는 데가 저 앞쪽으로 가시면은 선부역 쪽에는 번화가거든요. 근데 그 번화가에서 조금 뒤로 왔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는 주거로 사시기에는 되게 좋아요. 역시 이렇게 봤고요. 제가 깜빡하고 에어컨 있는 거 설명을 안 드렸어요. 자, 안방 볼게요. 안방입니다. 사이즈는 3m 30에 3m 20 나오네요. 사이즈가 일반적인 안방 정도? 그러니까 3m 20이면은 다른 데보다 한 10cm가 조금 작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쪽이 제가 이 기둥을 기점으로 재서 3m 20이고요. 여기로 아마 쟀으면 3m 30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들어가는 부분 쪽에다가 화장대를 설치했는데 요거 드리는 겁니다. 위에는 에어컨 옵션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해갖고 붙박이장 설치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한 11자 정도는 들어가고요. 여기다가 대형 사이즈 침대 하나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. 안방 욕실이
집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. 예, 이 정도면은 뭐 샤워하시는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. 변기도 좀 안쪽으로 넣어놔가지고 사용성 있게 해놨습니다. 그 전체적으로는 마감은 상당히 깔끔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눈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.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. 자, 이 현장이 지금 오픈한 지 5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지금 계약이 한 2개 정도는 나갔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주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전부 다 좀 가깝고요. 제일 중요한 거, 지하철역이 우리 집에서 2분 거리. 아무리 늦게 나오신다고 해도 지하철까지는 금방 진입이 가능하시고요.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보이는 지금 저기. 지나가네요. 예. 저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. 그리고 이 집이 좀 저는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이 안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앞에 조망이 막히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. 자, 앞에가 절대 막힐 수 없는 조망입니다. 아, 여기 주차장. 예, 주차장도 주차장인데 이 공용 주차장이거든요. 공용 주차장이고 이 바로 옆쪽이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그 사이가 다 공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힐 일이 없다. 평생 조망권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분양가는 생각보다 저렴해요. 이 주변에 3억대 많거든요. 자, 여기 2억 후반입니다.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정도, 조금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한 2천 정도 이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렴한 입주금으로 초역세권, 학세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현장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,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고 연락주세요.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.